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MTB 공원필드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된 장비는 도쿄 마루이의 M14입니다. 위에 스코프를 올렸고 단발만 사용하여 DMR처럼 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시작 지점 근처 언덕에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을 잡는데 실패하여 뒤로 일단 도망간 뒤 다시 적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고지대 쪽으로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이 한 명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여 최대한 몸을 숙인 채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잡고 다시 아래쪽을 확인하여 적을 확인합니다. 아군이 마지막 적을 잡아주면서 게임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시 시작 지점이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 지점 근처 언덕 위에 엎드려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예. 저희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통해서 가볼까요? 여기 거기 뚫렸어요 지금. 그쪽 갈게요. 팀이 방어하고 있는 중앙 숲으로 들어가 적진으로 침투하려 하였으나 팀이 우회한 적에 의해 전사하여 다시 뒤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토끼몰이를 당하면서 전사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다음 게임도 중앙숲에서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프리즈. 다가오는 적을 잡고 뒤에서 적이 다가오는 소리가 나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적을 아군이 잡아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시 시작지점이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지점 근처에 고지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풀숲 뒤에 숨어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빠진다. 한 명 뒤로, 한 명 뒤로 빠졌어요. 한 명 더.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 끝! 마지막 게임은 저격수 대 나머지 소총수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숨어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소총수는 그 저격수들을 전부 사살해야 되는 게임 모드입니다. 프리즈. 모든 적을 잡으면서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